경제 파워 곽수종의 생생 경제. 안녕하십니까, 곽수종입니다. 8월 23일 금요일 YTN 생생경제 시작하겠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8월도 한 주가량밖에 남질 않았네요. 최근 들어서 소득은 늘지 않고 주거비 상승과 불안정으로 서민경제 고통이 갈수록 커지고 있죠. 이 집값이 대출금과 전세보증금을 합한 것보다 더 떨어지고 있고, 따라서 이른바 깡통전세가 속출하면서 이 세입자들이 보증금을 제대로 돌려받지 못하는 역전세 피해 현상이 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시장에 전혀 없던 신풍속들도 등장하고 있고요. 전셋집을 보지도 않고 계약부터 서두르는가 하면 아예 선입금을 하고도 매물을 기다리는 입도선매 형식도 나타나기도 합니다. 또 한창 공사 중이라는데 입주하고 있고 1, 2년이 걸리는 전세 매물까지 등장하고 있답니다. 1, 2년 미리 예약을 하는군요. 깡통 전세가 되어서 보증금을 떼이듯이 하나같이 돈을 날릴 수 있는 심각하고 아주 위험한 상황들입니다만, 오죽하면 이런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전세 잡기에 나서고 있겠습니까? 참 그나저나 서민들은 이래저래 집부터 장만을 해야 된다는 생각은 있는데, 그죠? 다음 주 28일 정부가 또다시 전월세 대책을 내놓는다 합니다. 시장 상황을 바로잡고 서민들의 피해와 고통을 줄일 만한 그런 근본적인 처방이 나올지요? 오늘 3, 4부 금요기획 시간인데요. 지금 전월세 난을 해소하기 위한 대책과 방향에 대해서 한번 차분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8월 23일 금요일 곽수정의 YTN 생생경제 1부 시작하겠습니다. 하나의 인류, 두 개의 세상, 버려진 지구와 선택받은 1% 엘리시오. You can save everyone. When can I go? 맷 데이먼, 조디 포스터. 최후의 시간 오니 그곳을 점령하라. 엘리시오 8월 29일 대결. 청소년 관람 불가. 족발, 만두, 피자, 케밥 다 포기했습니다. 괜찮다. 너에게 카스라이트가 있으니. 칼로리를 33% 내린 맛있는 맥주 카스라이트. 네, 조금 전 마감한 증시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동양증권금융센터 삼성역 지점의 박진희 차장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그러게요. 제가 사라 그럴 때 사죠. 예? 그죠? 시장이 이렇게 이야기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죠? 그러게요. 근데 그런 소리 들으면 되게 얄밉잖아요, 막. 얄밉죠. 예, 얄밉죠. 그런데 어떻게 보세요? 오늘 이렇게 반등을 했는데 다음 주에도 반등을 이어갈까요? 아니면 또 5일 내리막길을 걷다가 마지막 금요일 날 또 올라갈까요? 어떻게 보세요? 시장이란 사실 잘 알 수가 없는 부분들이 많아서, 예, 저희가 예측하기보다는 항상 대응의 영역이라고 밖에 말할 수가 없을 것 같은데,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이번에 그 의사로 공개되고 나서 저는 오히려 좀 지금 여러 가지 벌어진 아시아권에서의 그런 여러 가지 사태들로, 네, 인해서 저 정도면은 나쁘지 않겠다라는 예상을 했었거든요, 사실은. 근데 그런 거 있잖아요. 지금 시장에서는 그 의사록의 그 출구 전략이 시기를 명확하지 않았다라는 점이 불확실성을 좀 가중시켰다고 말을 하잖아요. 네. 그런 부분들을 좀 반대로 해석을 저는 해봤었거든요, 사실. 네. 출구 전략이 시기를 명확하게 찝어주지 못할 만큼 자기 자신들도 자신이 없는 거잖아요. 네. 또 봐가면서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라는, 뭐랄까요, 여러 가지 좀 개수를 열어놓은 거잖아요. 그렇죠. 경우의 수를. 예. 그래서 그런 부분이 오히려 좀 긍정적이었어서 오히려 좀 아시아권에서 계속 여러 가지 일어나는 외환 그런 불안감이라든지 유럽권 얘기, 뭐 중국 얘기 이런 부분들 다 봤을 때 결국에 이제 미국의 발목을 조일 수 있는 부분들이잖아요. 네. 경기를 막 회복해 나가고 있던 그 미국의 발목을 조일 수 있을 만큼 유럽에 이어서 이번에 또 아시아권이 그래버리면 안 되니까. 네. 그래서, 예, 미국이 결국은 추구 전략을 뒤로 미룰 수밖에 없겠다라는 생각을 혼자서 하면서 좋게 생각했는데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좀 황당하다 그랬었는데, 네, 사실은 뭐 아시아권의 외환위기에 대한 부분들은 계속 얘기가 이미 좀 많이 나왔었던 부분들이었었고요. 네. 사실 뭐 이번에 어떻게 될지 뭐 사실 결과는 모르죠. 예전에 처음에 뭐 서브프라임 처음에 나타날 때도 별거 아니다라고 처음에 나왔을 때 사람들이 생각했었잖아요. 네. 그래서 오히려 시장이 많이 빠졌다가 다시 강하게 반등했었는데 그다음부터 이제 시장은 계속적으로 이제 하락의 내리막을 걷게 되는데, 이번 같은 경우 어떤 케이스로 갈지는 모르겠지만 뭐 적극적으로 각국들도 일단 좀 외환에 대한 방어들이 좀 나서고 있는데, 사실 그 외환이라는 게
힘겹게 방어하다 보면 더 힘들어지는 경우들이 많아서 네. 예, 좀 그런 부분들이 좀 있기는 하지만 지금 네. 전체적으로 놓고 봤을 때 제가 그냥 보고 싶은 부분들은 유럽에서의 이제 지표가 조금씩 개선되려고 하는 조짐. 그다음에 중국에서도 이제 지표가 조금씩 개선되려고 하는 조짐. 그러니까 유럽도 마찬가지고 중국도 마찬가지고 워낙 안 좋다 보니까 이제 계속 정책들을 퍼부어서 일정 부분 좀 바닥을 만들어 놓은 상태. 그런데다가 최근에 우리 시장에 외국인이 계속 들어오고 있었잖아요. 네. 최근 한 3일 동안 급락하기 전까지는. 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긍정적으로 봐서 설마 했었는데 역으로 또 공격이 들어오니까 저도 사실 깜짝 놀랐었는데 기본적으로 이머징 시장에서 정해진 캐파가 있으면 그 안에서 뭐 인도나 인도네시아나 말레이 아나 태국이나 이런 쪽에서 자금이 빠질 수밖에 없는 수준이라면은 결국은 우리 시장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는 구조잖아요. 네. 올 상반기 내내 우리 자금이 빠져서 일본으로 흘러갔듯이 그렇죠. 그런 부분들을 감안하면은 지금의 외국인들의 매수세는 뭐 그렇게 나쁘지 않다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단기적으로 한 3일 정도는 뭐 해치성의 흐름이라고도 볼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긴 하는데요. 네. 기본적으로 뭐 아시다시피 뭐 미국 시장의 출구 전략을 쓴다는 그 자체가 네. 뭐랄까 나빠서 쓰는 절대 아니잖아요. 네. 좋아질 수 있고 버텨낼 수 있는 뭐 확신이 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또 쓰는 거고 지금의 그 양적 완화를 계속 하는 그런 부분들이 이제 뭐 물가에 미치는 영향들이 워낙 이제 미미해지다 보니까 이제는 실질적으로 실업률이랑 뭐 이런 부분들만 좀 좋아지면은 쓰고 싶어 하는 거잖아요. 네. 그런 부분들 생각하면은 실질적으로 아시아권에 과도하게 투자됐던 채권 투자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이 급속하게 이탈하면서 혼란을 겪고 있긴 하지만 결과적으로 이렇게 빠져나간 돈은 나중에 돌아보면 또 경기 회복과 함께 기업들의 실적이 좋아지고 또 주식시장으로 돈이 유입되는 그런 순환의 구조로 갈 수 있다라는 점에서 본다라면은 멀리 보면 긍정적인데 일단 단기적으로는 좀 피부로 와닿기는 아시아권의 혼란스러움이 상당히 좀 개인 투자자분들 좀 투자 심리를 좀 많이 자극하지 않았을까 그런 부분들로 생각한다라면은 지금의 혼란스러움은 말씀하신 대로 바로 뭐 해소가 될 수 있는 부분은 아닐지라 할지라도 시장이 좀 서서히 흡수를 해나갈 수 있는 그런 여지는 좀 많이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흔히 우리가 이제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누가 더 자신 있게 끝까지 가느냐를 놓고 이야기할 때 치킨 게임 한다 그러잖아요. 네네. 제가 지난 수요일 목요일 날 외국인과 기관들의 치킨 게임을 봤거든요. 네네. 우리 주식 시장이 외국인들은 사는데 우리 기관들은 팔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아, 그래서 역시 이 외국인들이 이 치킨 게임에서 이길 수밖에 없구나.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주식 시장에 개인 투자가들이 관심을 갖고 투자 시점을 판단을 할 때 외국인들이 매수를 할 때는 매수를 하시는 게 옳은 것 같고요. 기관이 팔 때는 오히려 사시는 게 옳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기관이 팔 때 외국인이 산다면 당연히 외국인을 따라가는 것 같아요. 그게 맞지 않습니까? 지금 뭐 항상 보면은 누가 먼저 사냐잖아요. 보통 예전에도 보면 외국인이 먼저 사고 고점에서 기관이 받아준다든지 그렇죠. 아니면 예, 그런 패턴들이었는데 요새 보면은 외국인이 상당히 영리하게 움직이는 게 선물을 가지고서 장날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예, 근데 선물도 오늘 한 3천 계약 정도 다시 매수를 해줬는데 예. 지금 보면 프로그램이 오늘도 한 3,600억 정도 나왔거든요. 예.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어요. 지금 거의 한 일주일 동안 나온 게 1조 넘는 것 같아요. 예. 그렇게 따진다면은 일단은 좀 급한 매물들이 지금 이 자리에서 소화가 잘 되고 나면 오히려 월 말이랑 다음 달 초 이 정도가 좀 더 오히려 좀 반대로 좋을 수도 있잖아요. 그럼요. 프로그램이 쏟아지고 있는 부분들 지금 시장에서 다 흡수를 한 상태니까 네. 그런 부분들 생각하면은 일단은 뭐 기관은 지금 연기금만 빼놓고 나서 나머지들은 샀다 팔았다 샀다 팔았다 이렇게 하는 부분들이잖아요. 네. 뭐 금융투자죠. 특히 이제 증권사들도 고유계정으로 최근에는 매매를 많이 하는 것 같더라고요. 투신권은 환매 들어오면 또 쏟아낼 수밖에 없는 구조들이고 돈이 네. 워낙 안 들어오다 보니까 네. 그런 부분들 감안하면 오히려 개인 투자자분들이 매매하실 때 팁을 드린다면 기관이 살 때는 좀 종목에 집중해 주시고 네. 외국인이 살 때는 지수에 좀 집중을 해 주시면 답이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네. 외국인들은 항상 지수 플레이를 하는 거지 우리나라의 개별적인 종목에 그렇게 연연해서 매매를 하지 그렇죠. 않더라고요. 보니까 예. 그래서 외국인 매매할 때는 지수, 기관이 매매할 때는 종목, 종목. 이렇게 섹터를 정해서 좀 투자를 하시면 좀 시장을 좀 잘 영리하게 좀 잘 따라가시지 않을까 생각이 예. 됩니다. 우리 박진 차장이 말씀하신 가운데 선물 시장에서 매수를 한다는 의미는 미래 시장에 팔아야 되니까 지금이 싼 가격이다. 그래서 지금을 사고 미래에 팔겠다는 계획으로 선물을 매수했다. 이렇게 청취자분들이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만큼 미래에 주식시장이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 미래라고 하는 게 뭐 9월 옵션 만기를 돌아올 때쯤 되겠죠. 네. 예,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동양증권금융센터의 삼성역 지점 박진희 차장이었습니다. 네, 오늘 경제뉴스 한국일보 이성철 산업부장과 함께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아리랑 5호가 교신을 했다고요? 네.
우리나라 이제 항공 우주 산업의 또 하나 이제 개가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네. 어제 밤이었습니다. 이 다목적의 실용위성 아리랑 5호 네. 어젯밤 러시아 발사체에 실려가지고 정상적으로 궤도에 올라갔습니다. 이제 전에 있던 나로는 우리 발사체라는 데 의미가 있는 거고 예. 이건 이제 다른 발사체에 실려가지고 나간 겁니다. 물론 목적이 다르겠지만 나중에 이제 나로를 통해서 우리도 이제 발사체까지도 스스로 띄울 수 있는 이제 이런 게 돼야 될 텐데 어찌되었든 이 아리랑 5호 발사는 어쨌든 새 정부 들어서 최초의 우주 발사 사업이라는 데 나름 의미가 있고요. 네. 또 지난 나로 발사 6개월 만에 또 성공을 거둔 겁니다. 2005년부터 쭉 추진해 나갔던 사업인데 네. 이거는 기본적으로 이제 관측 위성입니다. 예. 그래서 악천후하고 야간에도 아주 고해상도로 지구를 정밀 관측할 수 있다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기존에 이제 아리랑 2호, 3호 이런 그 발사 이제 위성들을 띄웠었는데 예. 여기는 이제 해상도가 좀 떨어졌다고 그래요. 그래가지고 밤이라든가 구름 끼는 날에는 지상 관측이 어려웠다고 그러는데 이 아리랑 5호는 아주 정밀한 이 합성 영상 레이더를 탑재를 해가지고 정밀하게 지구를 볼 수가 있다고 합니다. 용도로는 이제 뭐 해양 유류 사고라든가 화산 폭발이라든가 이런 재난 감시를 할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요즘 이제 GPS 많이 쓰지 않습니까? 네. 지리 정보 시스템, 정확한 표현은 GIS인데 이런 지리 정보 시스템 구축에도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고 이밖에도 뭐 국토 자원 관리라든가 환경 감시라든가 뭐 필요에 따라서는 북핵 감시 이런 목적으로도 활용할 수 있는 위성이라고 합니다. 그렇군요. 자, 우리 한국 경제의 고용 창출력 어떻게 개선되고 있죠? 분명히.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아마 다 그렇게 생각할 겁니다. 아니, 경제가 분명히 좋아졌고, 네. 성장률이 매년 높아지고 있고, 어찌되었든, 네. 또 국민소득도 뭐 2만 불 넘어서 3만 불로 간다는데, 네. 왜 일자리는 이렇게 부족한 걸까? 글쎄요. 국민소득 2만 불이 넘었는데, 왜 만 달러도 못 되던 시절이 더 추측이 쉬웠을까? 항상 늘 특히 이제 청년 실업 이런 그러네요. 문제와 관련해서 우리가 네. 생각할 의문점을 갖게 되는데, 한국은행이 이번에, 분석을 한 자료를 보니까요, 우리나라의 취업 위발 개수를 조사해 봤더니, 네. 그만큼 점점 더 악화되고 있더라, 뒷걸음질 치고 있더라, 이런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네. 그러니까 취업 위발 개수라는 건 이렇습니다. 이제, 2011년 같은 경우에요. 네. 수출의 취업 위발 개수가 7.3명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수출을 네. 10억 원어치의 물건을 수출했을 때, 네. 대략 네, 7.3명 정도의 일자리가 창출이 되었다고 합니다. 네. 2011년 기준으로. 근데 네. 거슬러 올라가서 2005년에는 10.8명의 일자리가 만들어졌다고 그래요. 수출을 10억 원어치 수출할 때마다 2005년에는 10개 정도의 일자리가 만들어질 수가 있었는데 네. 지금은 7개 정도밖에는 만들어지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수출이 늘고 그러도 또 이 성장을 하더라도 만들어내는 실질적인 일자리의 숫자는 네. 점점 더 과거에 못 미치고 있다 이런 얘기가 되는 것이고요. 예. 수출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소비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소비의 취업 위발 개수도 19.1명에서 15.3명으로 줄었고요. 예. 투자 역시도 15.3명에서 12.0명으로 3명 정도 줄었다고 합니다. 예. 그러니까 이게 결국은 이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텐데요. 아무래도 이제 자동화, 기계화 이런 것들이 진행이 되다 보니까 네. 과거만큼 이 사람의 손이 덜 필요하게 되는 그런 측면도 있을 것이고 네. 또 특히 이 대부분의 기업들이 요즘은 인건비가 싼 해외에서 네. 많은 공장들을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국내 일자리가 점점 더 줄어드는 그리고 산업 구조가 이제 서비스업 위주로 이제 바뀌다 보니까 특히 제조업 쪽의 일자리 창출 능력은 점점 더 줄어들고 있는 것인데 결국은 그런 것 같습니다. 이 그렇다고 해서 뭐 기업들한테 억지로 사람을 뽑아라라고 강제할 수는 없는 문제고 네. 결국은 이제 늘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이 서비스 분야에서 좀 더 질 좋은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내는 그런 노력들이 병행이 돼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아무래도 그 서비스 산업이 좀 더 질적으로 개선이 돼야 되겠죠. 그죠? 그렇습니다. 이게 물론 예, 서비스 산업이 1차적으로 좀 키워져야 되는 건 분명한 사실인데 지금 네. 서비스업의 일자리라는 것은 대부분 음식 숙박업이 많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식당 종업원 영세하죠. 예. 그 일자리가 뭐 나쁘다는 건 아닙니다만 어쨌든 거기 아무래도 급여도 취약하고 또 뭐 네. 여러 가지 사회 보장 혜택도 안 되고 그러려면 결국 같은 서비스업이라 하더라도 그러한 영세한 일자리 음식 숙박업 위주의 현행 일자리 창출보다는 좀 더 부가가치 높은 의료 관광 뭐 이런 분야에서 좀 많이 만들어져야 되지 않을까 소프트웨어라든가 네. 이런 쪽에서 돼야 될 것 같습니다. 방금 이성철 부장이 설명을 해주셨지만 취업 유발 개수라고 하는 것은 10억 원을 투자했을 때 또는 10억 원을 수출했을 때 발생되는 고용 취업 네. 유발 개수 그 숫자 이거를 말하는 거죠. 네. 자, 세 번째 소식은 정육점에서도 햄과 소시지 이제 살 수 있습니까? 예, 제가 이 얘기를 왜 뭐 주부님들한테 물론 저 아마 도움이 되는 정보일 수도 있겠는데요. 예. 9월부터 정육점에서 햄과 소시지 같은 다양한 가공식품을 돼지고기 가공식품을 팔 수 있게 된다고 합니다. 돌려 네. 말하면 지금까지는 못 팔았다는 얘기인데요. 그렇죠. 생각해보면은 아니 고기는 팔면서 돼지고기는 팔면서 왜 햄은 못 팔까? 왜 소시지는 못 팔까? 이런 게 다 지금 법으로 금지가 되어 있었습니다. 물론 거기에는 이제 어떤 그 위생적인 측면이라든가 여러 가지 뭐 필요에 따른 그런 요구가 있겠습니다만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 제가 이 아이템을 굳이 말씀드리는 이유는 상식적으로 선뜻 납득이 안 가는 우리 생활상의 규제가 지금도 굉장히 많이 있다는 겁니다. 네. 지금은 물론 없어졌습니다만 몇 년 전만 얼마 뭐 정확한 시점은 기억이 안 납니다만 과거에 이 편의점에서 컵라면 먹는 것도 사실 엄밀하게 말하면은 규정 위반이었습니다. 네. 편의점은 그렇죠. 조리 활동을 할 수가 없는데 예. 컵라면에 물 부어서 이 끓여 먹으면 이것도 조리다 그래가지고 사실상은 대부분의 이 편의점들이 이 불법을 저지르고 있다는 그런 지적도 있었거든요. 예. 이제 그런 부분이 지금은 현실화가 되고 개선이 됐습니다만 아직도 생활 주변에 보면은 참 불필요한 규제들 그리고 60년대 70년대 만들어 놓은 규제들 국민 생활과는 괴리가 된 채 오로지 그 행정관청의 입장에서만 생각해 놓은 규제들 이런 것들이 생활 주변에 찾아보면 아직도 굉장히 많을 것 같습니다. 예, 참 진짜 아직도 과거에 머무는 게 많이 있죠. 지금도. 네, 그렇습니다. 부동산 시장의 거래 절벽이 이루어지고 있다 보니까 정부가 고민을 했는 모양입니다. 취득세율 영구 인하한다고요? 네, 아마 24일 날 부동산 전월세 대책이 발표가 될 텐데요. 네. 지금 그 안에 포함이 되는 것으로 지금 알려져 있습니다. 네. 발표가 되면 제가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은 네. 6억 원 이하 주택의 취득세율을 지금 2%에서 1%로 낮춘다는 것. 그리고 9억 원 초과 6억 원에서 9억 원 사이 주택은 그냥 2%가 유지가 되고요. 네. 9억 원이 넘으면 4%에서 3%로 낮춘다는 건데 이유는 이겁니다. 좀 매매를 활성화시켜야 되겠다. 매매가 안 되니까 지금 전세 시장이 폭등이 그러게요. 벌어지고 있는데 예. 이 매매 시장 활성화 차원에서 취득세율 지금은 한시적으로 어려울 때만 조금씩 감면해 줬는데 아예 계속 감면해 주는 그런 법안이 아마 이번 정기국회에 통과가 될 것 같습니다. 네. 아무래도 또 이 부동산 시장이 빨리 좀 우리 숨꿈인 것 같아요. 그죠? 네. 여기에서 좀 거래가 터지면 이 가게에서 필요한 돈의 흐름, 이 자금의 흐름, 유동성이 좀 활발해지면서 이 전체적인 경제의 맥이 좀 빠르게 어혈이 풀리면서 빠르게 가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드네요. 네. 지금은 꽉 막혀 있는데 좀 숨통은 터져야 되겠죠, 분명히. 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한국일보 이성철 산업부장이었습니다. 우리 딸은 누구랑 결혼할까? 엄마가 골라줘. 왜? 엄마가 아빠 잘 골랐잖아. 우리 딸 결혼할 때 난 몇 살이지? 인생에 무게가 느껴질 때 동바지 프로미 라이프. 왜 그랬어요? 너 최신 LTE 아이폰 사드렸는데 왜 그러세요? 넌 나에게 3G도 줬어. 100% LTE가 있는데도 말이야. 이럴 수가. 3G 섞인 LTE. 3G 전환 없는 100% LTE로 완벽하게. LTE도 U+가 진리. LTE 지원 단말 기준. 지금까지 생생경제 1부 함께 하셨고요. 2부에서는 영화와 책을 통한 경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2부에서 뵙겠습니다. 기업 사장님들, 골목상권 사장님들, 노란우산 공제 가입하셨죠? 그...
그래요. 사업하다 보면 성큼 및 가시 같은 일들이 참 많은데 그걸 쏙쏙 뽑아드리는 게 바로 노란우산 공제죠. 전문가들이 재능 기부하는 무료 법률 세무 상담도 받으셨고요. 법으로 보호받아 안심할 수 있는 노란우산 공제. 소기업 소상공인이 행복한 대한민국을 만들겠습니다. 참 고마운 동행 노란우산 공제. 이 캠페인은 중소기업 중앙회와 함께합니다. 2013 가요계 최대 이슈. 대한민국의 살아있는 전설 가왕 조용필. 그가 돌아온다. 음악으로 대중의 정서와 공감을 이루며 함께 호흡하는 무대 위의 거인 조용필. 2013년 하반기 최고의 공연 조용필 전국투어 콘서트 헬로가 순천, 울산, 수원, 일산, 광주, 창원에서 펼쳐집니다. 티켓 예매는 인터파크 1544-1555. 경제 프린 곽수종의 생생 경제. 세상의 베이스가 되다 포스코 협찬으로 곽수종의 YTN 생생 경제 2부 시작하겠습니다. 9630번님이 앞에서 일자리 관련된 이성철 산업부장과의 이야기를 들으시고 일자리 많습니다. 편한 일만 찾아서 그렇지요. 택배 시장이 그렇대, 사장이 그렇대요 하시면서 보내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일자리 많은 것은 분명합니다. 이번 여름에서도 노량진 사고가 나고 주변에서 많은 사고가 나는 것을 보면 외국 동포들이 많이 계시죠. 그만큼 일자리가 많은 것을 외국 동포라 또는 외국인들이 자리를 메우고 있다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교육 인플레이션 문제에 대해서 한번 심각하게 고민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80%가 다 대학 졸업생들이니까 나 대학 졸업했는데 그런 데 가서 일할 수 있겠나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건 어쩌면 우리 사회가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aim high, 높은 곳을 향하여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돌진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면 해결될 수 없는 문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려면 결국 사회적인 하층, 뭐 비민층이라 하더라도 비민층과 최고위층까지의 누릴 수 있는 정부가 보장해 줄 수 있는 복지정책이 중산층의 수준에만 이를 수만 있다면 그 누가 이런 일을 마다하겠고 또 교육에 그렇게 목매달려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정부의 역할이 아닌가 싶습니다. YTN 생생경제는 이런 문제를 포함해서 다양한 경제 이야기 그리고 여러분의 목소리를 듣고자 합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이 부과되고요. 휴대전화 우물정 0945, 트위터는 골뱅이 YTN 밑줄 이코노미로 보내시면 됩니다. 긴 이야기는 웹사이트에 오셔서 곽수정의 YTN 생생경제 남기십시오. 많은 참여와 의견 기다리겠습니다. 요정 씨, 어떤 보험 드셨어요? 전 MG 새마을금고보험이죠. 짝짝짝 발짝 행복한 보험 짝짝짝 바짝 가까운 보험 짝짝짝 깜짝 놀라운 보험 한국인의 행복 단짝 메이크 굿 MG 새마을금고보험. LTE의 세상 충분히 빠르다고 합니다. 충분하다는 것은 그 이상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 그래서 시작합니다. 두 배 더 빠르고 두 배 더 즐거운 새로운 세상. SK텔레콤은 이것을 LTA라 부릅니다. 아무나 가질 수 없는 속도 LTA. SK텔레콤. 하나의 인류, 두 개의 세상. 버려진 지구와 선택받은 1% 엘리시오. You can save everyone. When can I go? 맷 데이먼, 조디 포스터. 최후의 시간 오니 그곳을 점령하라. 엘리시오. 8월 29일 대개봉. 청소년 관람 불가. 족발, 만두, 피자, 케밥 다 포기했습니다. 괜찮다. 너에겐 카슬라이트가 있으니. 칼로리를 33% 내린 맛있는 맥주 카슬라이트. 네, 책 읽기 좋은 주말이 다가왔습니다. 이제 가을로 접어드는 그런 또 시간이 다가오지 않겠습니까? 주말에 읽을 만한 책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책 소개 경제 시간 김은섭 경제경영 북칼럼니스트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오늘은 또 어떤 책을 소개해 주시겠습니까? 네, 오늘 소개할 책은 우리는 어디로 가고 있는가라는 책입니다. 네. 전 삼성경제연구소장인 정구현 카이스트 경영대학원 교수가 앞으로 15년이라는 가까운 미래에
한국을 둘러싸고 어떤 중요한 변화가 예상되고 있고 네. 또 어떤 정책적 선택이 우리 앞에 놓여 있는지에 대해서 심도 있게 살펴본 책입니다. 네. 저자는 연세대학교에서 25년간 이 교수로 재직했고요. 또 6년여간 삼성경제연구소를 이끈 경제 경영 이론과 실물 경제에 정통한 국내 최고의 경영학자인데요. 네. 그래서인지 이 책 역시 통찰력이 대단합니다. 그렇죠. 네, 한국 경제가 이 고도 성장을 달성하고 외환위기를 극복한 저력을 다가오는 미래에 어떻게 지속적으로 발휘할 것인가에 대해서 통찰력 있는 분석과 전망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특히 저자는 이 휴전 60년간 대단한 경제 기적을 이룬 한국의 성공 방정식이 이제는 유효하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네. 그러면서 향후 15년간 새로운 성장 동력을 재가동하기 위해서는 개인과 기업 그리고 정부가 전과는 다른 방식으로 새롭게 움직여야 된다라고 제언을 하고 있는데요. 구체적인 혁신 과제들도 제시하고 있어서 오랜만에 만나는 역자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이 저자께서는 이 화두를 잘 던지시거든요. 네. 방금 말씀해 주신 그런 통찰력을 가지고 한국 경제 미래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네. 저자는 그 향후 15년간 아시아 개발도상국들은 성장 전망성이 매우 밝다라고 이야기한 데 반해서 네. 한국 경제의 미래는 그렇게 낙관적이지 않다라고 말을 합니다. 아, 예. 왜요? 네. 그 이유는 그 출생률 저하로 네. 비롯한 그 인구 노령화와 그리고 인구 구조의 변화로 더 이상 노동력 증가를 기대하기 어렵고 또 고임금 구조로 인해서 투자 생산성이 악화되면서 국제 경쟁력이 떨어졌을 뿐 아니라 또 지난 60년 이 비약적 성장의 기반이 되었던 네. 한국인 특유의 그 성과주의 가치관이 지금 흔들리고 있기 때문이다라고 지적을 합니다. 네. 특히 저자는 지금 한국 경제가 직면한 위험은 성공 속에 싹트기 시작한 이 나태함 그리고 또 자신만을 위하는 이 이익 집단의 고착화 그리고 변화를 주도할 리더십의 부재 그리고 고비용 구조에 있다라고 꼬집습니다. 네. 그리고 강력한 이 노조가 고비용 구조를 주도하고 있고 또 정부는 이에 끌려다니고 있다라고 말을 하는데요. 네. 이러한 침체의 씨앗을 제거하기 위해서는 더 늦기 전에 한국 경제의 전면적인 리모델링을 단행해야 된다라고 제언합니다. 네. 지금 이 대한민국 60년의 성공 시스템이 위기를 맞고 있지만 오늘날 이 정부와 기업이 제대로 방향을 잡지 못해서 그 안타까움 때문에 저자가 이 책을 쓰게 되었다라고 하는데요. 그래서일까요? 아주 읽으면서 섬뜩섬뜩합니다. 네. 제가 연구소에 있을 때 저를 워싱턴 DC에 보내시면서 글로벌 경제 위기의 가능성을 이야기하셨던 분이거든요. 그래서 네. 제가 남다르게 이 책에 대해서 궁금해서 읽어봤는데 앞으로 15년 동안 한국과 한반도에 어떤 변수들이 큰 영향을 줄 수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까? 네, 크게 7가지로 들 수 있습니다. 네. 첫 번째는 이 중국 경제의 급성장입니다. 뭐 우리가 이렇게 알고 있는데요. 네. 하지만 이 중국 경제가 2020년 전후 세계 최대의 경제국이 될 것은 뻔하지만 네. 이 기술력과 산업 경쟁력을 포함하는 종합 경쟁력을 고려해 봤을 때 미국과 대등하게 되기 위해서는 2030년은 되어야 한다라고 내다봤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20년은 미국이 세계 패권 국가의 지위를 계속 유지할 것이다. 그래서 미국과 긴밀하게 관계를 맺어야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네. 두 번째는 중국 시장입니다. 현재 중국은 이 폭발적인 성장을 구가하던 이전 10년에 비해서 사회적으로 많이 불안정하고 또 네. 경제 성장 역시 둔화된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매력적인 시장이고 또 앞으로 세계 최대의 시장이 될 것이 확실하기 때문에 이 중국과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유지하는 것 역시 필요하다라고 내다봤습니다. 네. 세 번째는 자원입니다. 자원 중에서 특히 이 셰일 가스를 이야기하는데요. 네. 이 셰일 가스를 포함한 비전통 가스와 원유의 개발이 활발한데 예. 이러한 개발이 앞으로 세계 경제에 심대한 영향을 끼칠 것이다 라고 내다봤습니다. 또 이 셰일게스의 최대 부존국은 공교롭게도 미국과 중국이에요. 네. 그러므로 이 두 나라 경제의 영향력이 다가올 미래에도 앞으로 더욱
우리에게 영향력을 미칠 것이다 라고 내다봤습니다. 저도 동의할 수밖에 없는 게 저도 2년 뒤에 되면은 세계 경제가 조금씩 살아나기 시작할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네. 셰일가스, 유가가 크게 떨어지고 배럴당 $30까지도 갈 수가 있다 이렇게 되는데 자, 세 가지를 말씀해 주셨고 네 가지 변수는 어떤 겁니까? 네, 네 번째는 앞으로 그 일본과 EU의 침체가 더욱 두드러지고 네. 세계 경제의 중심은 서서히 선진국에서 지금의 신흥국으로 이동할 것이다 라고 내다봤습니다. 네. 다섯 번째는 이 한국의 고령화입니다. 네. 향후 15년간 한국의 고령화는 피할 수 없는 숙명인데요. 네. 이로 인해 여러 가지 사회적 변화도 발생할 것이다 라고 내다봤습니다. 하지만 2020년까지의 고령화율은 네. 선진국보다는 낮을 것이기 때문에 이 시기를 잘 활용해서 탈출 방안을 모색해야 된다라고 지적합니다. 네. 여섯 번째는 정보 혁명입니다. 뭐 PC, 인터넷, 모바일로 연결된 정보 혁명으로 개인이나 소그룹의 영향력이 점차 더 커질 것인데요. 네. 특히 이 개인의 행동과 생각에 대한 이해가 증폭되면서 빅데이터의 시대가 열릴 것이다라고 내다봤습니다. 네. 마지막입니다. 뭐 계속 뉴스에 오르고 있는 북한입니다. 네. 저자는 이 북한의 현재 체제가 향후 15년 동안에도 그대로 유지될 가능성은 매우 낮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네. 이에 대해 그 이러한 이 일곱 가지 변수들을 선정하게 된 이유와 그리고 그 디테일한 분석들이 이 책 전반에 걸친 내용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국이 만나게 될 향후 15년간 세 가지 커다란 도전, 이 저자가 말하는 내용을 책에서 한번 책을 통해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은 향후 15년간 세 가지 커다란 도전에 직면할 것이다. 첫째는 중국의 급성장이다. 중국은 경제 규모에서는 2017년, 경제력에서는 2027년 즈음에 미국과 대등한 수준에 도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로 인해 한국은 안보 및 경제협력의 구도를 수정해야 할 것이다. 둘째는 인구 고령화다. 저출산 현상이 지금처럼 진행된다면 한국은 2017년에 고령사회로, 2026년에는 초고령사회로 진입할 것이다. 이로 인해 경제성장은 둔화되고 사회복지비용은 급격히 증가해 재정건전성의 악화가 초래될 수 있다. 셋째는 북한의 체제 불안정이다. 북한은 경제적 자립이 불가능한데도 모든 자원을 핵과 미사일 개발에 투입하는 도박을 계속하고 있다. 북한은 당장은 남한에게 군사적, 안보적 위협을 가하지만 중장기적으로는 체제 변화의 가능성이 커지면서 우리에게 엄청난 부담을 주게 될 것이다. 너무나 많은 요새 경제 예측서들이 서점을 장식을 하고 있는데 독자들이 이런 류의 책을 꼭 읽어야 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네, 이 한마디로 경제 전망은 틀리더라도 전망하지 않는 것보다 훨씬 낫기 때문에 네. 이런 미래학서라든가 경제 전망서는 꼭 읽어봐야 됩니다. 예. 세계 경제는 이 매 순간 수많은 가능성이 존재하기 때문에 일단 우리가 실제로 무슨 일이 일어날지 예측하기 시작하면 그만큼 가능성의 폭이 좁아진다는 것이 이 전문가들의 견해입니다. 그리고 세계 경제의 미래가 불안하다면 이를 바꾸기 위해서 그 예측에 대한 대응이 따를 텐데요. 네. 이러한 대응들이 우리가 알고 이 불확실성을 줄여주게 되는 겁니다. 네, 저기 뭐 함께 읽으면 또 좋은 책이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떤 책이 있을까요? 네, 실사구시 한국경제라는 책인데요. 예. 한국경제에 담겨난 그 문제들에 대해서 정책 전문가 10명이 한국 사회의 문제들을 접근했습니다. 네. 같이 읽으면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은 책들 소개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꼭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김은섭 경제경영부 칼럼니스트였습니다. 시사경제 프로 곽수종의 생생경제를 다양하게 만나는 방법. 인터넷에서 YTN 라디오를 검색하면 지금 방송되고 있는 생생경제와 지난 방송을 다시 들을 수 있고 YTN 애플리케이션과 팟캐스트를 통해서도 들을 수 있습니다. 언제 어디든 손쉽게 만날 수 있는 곽수종의 생생경제. 참 좋다. 네, 경제라는 것 영화를 통해서 한번 살펴보면 좀 재미있지 않겠습니까? 어릴 때는 만화책을 보면서 우리가 미래를 이야기했지만 지금은 여러 가지 문화
뭐랄까요, 기, 이기들이 있으니까 경제영화관 시간을 통해서 한번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경향신문의 박병률 기자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어떤 영화입니까? 네, 그 I'll be back 이러면 혹시 생각나는 영화가 터미네이터요. 예, 네, 그렇습니다. 예. 오늘 한번 터미네이터를 한번 선정을 해봤는데요. 예. 내년에 지금 터미네이터 5편이 지금 개봉이 된다고 합니다. 예. 지금까지 총 4편이 나왔는데. 다 봤습니다, 저는. 예, 그런가요? 1985년에 네. 1편 나온 거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근데 예. 미국에서 그 개봉이 됐던 데는 이제 1984년이 이제 첫 번째 예. 작품인데요. 예. 뭐,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로 이 영화를 기점으로 해서 제임스 카메론 감독이 세계적인 감독이 됐었고요. 예. 또 아놀드 슈왈츠네거도 아주 세계적인 스타로 됐던 이제 그런 영화입니다. 예. 네, 이제 우리가 이제 터미네이터를 얘기를 하면 네. 보통 이제 그 공상과학 영화 아니냐, 그렇죠. 로봇 액션 영화다 이렇게 보는데 뭐 내 편을 보고 다 보셨다니까 실제로 보면 이 영화 스토리 핵심은 보면 시간 여행입니다 이게. 네. 예, 그 타임머신을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사실은 이 터미네이터 관련돼서는 아주 이제 마니아들이 이렇게 많은 편입니다. 이 전체 줄기를 보면 이제 그 미래 세계에서 말썽이 되는 그러니까 아주 이제 골치 아픈 인물이 있으니까 네. 이 사람을 제거하기 위해서 과거로 보내서 이 사람이 네. 태어나기 전에 예. 혹은 이제 어릴 때 제거를 해버린다. 이게 이제 전체 이제 시퀀스가 되는 거고요. 그렇죠. 터미네이터 이제 1, 2, 3편은 모두 이제 이런 시퀀스를 좀 따르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지금 나왔던 영화가 2009년도에 터미네이터 이제 4편 미래 전쟁의 시작인데요. 예. 이 이제 마지막 4편은 이런 걸 담지 않는 일종의 이제 프리퀄입니다. 이게 프리퀄이라는 것은 영화 자체는 속편인데 예. 하지만 이 영화는 이제 전작 영화들의 앞 이야기를 담은 이제 그런 영화로 됩니다. 시간적으로 한번 보면 이제 1편은 1984년이 무대고요. 2편은 이제 1995년, 3편은 2003년이 무대인데 네. 4편은 보면 2018년이 무대입니다. 네.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2018년 이후에 이제 미래 세대에서 이제 터미네이터를 과거로 보내기 때문에 예. 사실 이제 시간적으로 보면 4편이 지금까지 나온 영화 중에서는 가장 앞에 있는 영화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말씀해 주신 대로 저는 85년을 기억했는데 84년이네요. 84년에 1편이 개봉했으니까 30년 동안 나온 건데 4편까지 전체 줄거리를 한번 간략히 이야기해 볼까요? 네. 그 많은 분들이 아마 1편, 2편은 또 많이 기억을 하실 것 같습니다. 네. 1편에 보면 이제 기계 군단을 이끄는 이제 미국의 국방 네트워크인데요. 네. 이제 스카이넷이 미래의 이제 저항군의 지도자 이제 존 코너의 어머니 사라 코너를 살해하기 위해서 터미네이터를 보냅니다. 네. 어머니를 뭐 미래 제거를 해버리면 존 코너가 태어날 수가 없으니까. 그렇죠. 예, 아주 뭐 멋진 아이디어입니다. 예. 이제 이를 막기 위해서 이제 존 코너는 이제 자신의 부하 이제 칼리스를 또 과거로 보냅니다. 예. 근데 이제 알고 봤더니 이제 이 칼리스가 어머니 사라 코너와 사랑에 빠져서 자신을 낳게 되는. 네, 이런 또 줄거리입니다. 네. 결국 이제 그 존컨의 아버지가 알고 봤더니 이제 자신이 보낸 부하였다 이렇게 좀 약간 헷갈리는 이제 이런 구성이고요. 이제 이때 이제 어머니 살해를 실패하니까 이제 이 편에서는 스카이넷이 이제 중학생이 된 존컨을 죽이기 위해서 또 터미네이터를 보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또 존컨은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 새로운 터미네이터를 보내게 되고요. 네. 이제 3편에 가면 2편에서도 실패하니까 이제 20살이 된 존 코너를 또 스카이넷이 노립니다. 네. 그래서 이제 또 새 터미네이터를 보내고 역시 이제 존 코너 역시 또 다른 터미네이터를 보낸다. 이게 이제 3편까지 얘기고요. 이제 4편에 가면 어쨌든 이제 핵전쟁은 일어나고 이제 존 코너는 저항군으로서 활동을 합니다. 네. 그러자 이제 스카이넷은 이제 존 코너의 미래 아버지가 되는 칼리스를 납치를 합니다. 예. 그러자 이제 또 존 코너는 이제 이 아버지를 언젠가는 또 과거로 보내야 되니까 예. 이 칼리스를 구출한다. 이까지가 이제 4편까지 얘기입니다. 아따, 뭐 이야기가 많아서 이제 억수로 복잡하네요. 네. 그죠? 네, 그렇습니다. 이게 이제 화면만 보면 참 이게 참 재미있는 블록버스터. 글쎄요. 그래, 쉽지만 내용을 네. 찬찬히 뜯어보면 줄거리라든가 구성 이게 상당히 또 난해하고 좀 또 잘 꿰매쳐져 있는 그런 영화입니다. 여기에서 경제학적인 내용을 어떻게 끄집어낸다면 무엇일까요, 그러면? 네, 일단 저는 그 스카이넷, 미국 국방 네트워크를 얘기하는데요. 네트워크, 예. 예, 요 네트워크 얘기를 한번 안 해볼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예. 이게 뭐, 좀 쉽게 말하면 이제 바로 이제 인터넷인데. 네. 지금이야 사실 인터넷이라는 게 일반화가 됐지만 한번 반출을 해보면 1984년 당시에 네트워크라는 개념이 과연 있었을까? 그리고 이제 이 네트워크가 미래의 적이다. 이 사실 설정한 것은 엄청난 상상력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이 네트워크가 이제 실제로 지금은 이제 우리 경제에 이제 바로 이제 결합을 하고 있는데요. 네. 이제 네트워크 경제라는 단어가 아주 이제 일반화가 돼 있습니다. 예. 이 이제 네트워크 경제라는 것은 어떤 이제 네트워크에 이제 이용자가 추가가 될 때, 네. 비용은 추가적으로 들지 않지만 이익은 계속해서 이제 늘어나는 그런 상황을 말을 하는데, 좀 쉽게 설명을 드리면,
인터넷 쇼핑몰을 이제 설치를 합니다. 근데 이제 처음에는 뭐 설치 비용이 좀 드는데, 네. 이 인터넷 쇼핑몰 이용자가 10명이 되든 100명이 되든 그 위에는 이제 추가적으로 관리 비용이 들지 않습니다. 네. 오히려 이런 사람들이 많이 들어오면 들어올수록 이제 수익이 계속 늘어나는, 네. 이런 게 바로 이제 네트워크 경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게 이제 오프라인과 이제 다른 게 백화점이 예를 들면 고객이 10명이냐 100명이냐 따라가지고 관리 비용이 달라집니다. 네. 물론 이제 수익도 늘겠지만 만약에 100명, 1000명, 만명 이렇게 늘어나게 되면 관리 비용이 더 크게 늘어나기 때문에 그렇겠네요. 수익은 일정 부분 또 꺾이게 되는데요. 예. 이제 이런 것이 바로 이제 네트워크 경제랑 차이가 난다. 예, 이렇게 좀 설명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결국은 정보통신 기술과 관련이 있겠네요. 그죠? 네. 뭐 인터넷, 뭐 이런 이제 네트워크만 결국 인터넷인데, 예. 이게 이제 발달하니까 나오는 새로운 형태의 경제체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네. 우리가 흔히 이제 오프라인 경제에서는 수학 체감의 법칙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는데, 그게 이제 어떤 자본이나 노동을 이제 계속 투입을 하더라도 어느 일정 시점에 가면 그 한계 생산량은 이제 더 이상 늘어나지 않는다 이런 얘기인데요. 네. 근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고정 비용 이후에 추가적으로 비용이 들지 않다 보니까 네트워크 경제에서는 이제 이런 법칙이 통하지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누구도 먼저 독식을 하는 자, 그러니까 그런 경우에는 이제 승자 독식 경제가 가능해지고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보통 인터넷 기업들 중에서는 이제 닷컴 기업들 독점력이 오프라인 기업들보다 훨씬 강합니다. 네. 뭐 사용자가 아무리 늘어나더라도 거기에 네. 따른 비용이 늘어나지 않으니까. 그렇죠. 그리고 수익은 계속 늘어나니까요. 요새 뭐 포털 이야기가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요. 예, 뭐 네. 구글이라든가. 그래서 이제 1등위에는 사실 없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제 그 포털의 어떤 독과점적인 지위 이런 이야기도 나오다 보니까는 또 연계된 게 빅데이터 이야기거든요. 네. 뭐 빅데이터 얘기 요즘 또 경제에서 얘기 안 할 수가 없는 것 같은데 네. 이 터미네이터 보면 정말로 완전 빅데이터가 정말 많이 나옵니다. 뭐 예를 들면 이제 터미네이터가 그 존 코너를 찾을 때 보면 일반인들을 네. 막 만나면서 얼굴을 쫙 스캔을 합니다. 그렇죠. 예, 네, 그 중에서 이제 존 코너랑 맞는가 순간적으로 이제 일치를 시켜가지고 네. 이 사람 맞다 안 맞다 얘기를 그 찾기를 하는데 이런 게 바로 이제 대표적인 이제 빅데이터입니다. 그리고 또 이제 인간들과 싸울 때도 또 순간적으로 사람의 몸을 스캔을 해서 가장 약점을 그 찾아내고요. 네. 그 약점을 또 순간적으로 공격을 하는데 이런 것들도 바로 이제 빅데이터를 이용한 이제 사례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 그 빅데이터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 엄청난 뭐 다른 거냐 생각을 하는데 사실 그런 개념은 아니고요. 빅데이터라는 것은 이제 과거랑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이제 엄청난 많은 양의 정보다 이렇게 아주 큰 양의 정보다 이렇게 쉽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네. 이제 이렇게 가능해지는 게 뭐 인터넷이나 모바일 등을 통해서 이제 이런 정보를 받다 보니까 예. 이런 이제 빅데이터라는 이제 개념이 생기는데요. 예. 이 빅데이터가 이제 중요한 게 이 하도 원체 뭐 다양한 정보가 있다 보니까 이 정보들을 잘 분석을 하면 새로운 사회 현상에 대한 시각이라든가 법칙을 발견할 수가 있고요. 네. 또 이제 판매자 입장에서는 새로운 상품 개발이라든가 네. 새로운 생산을 할 수 있다. 이런 기회가 열린다. 네. 이런 점에서 많은 뭐 경제학자라든가 경영자들이 빅데이터를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내용의 빅데이터 이거를 확대하다 보면 요새 많이 나오고 있는 뭐 콜라보레이션, 크라우딩 이런 개념일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클라우딩 컴퓨터로 연결해도 되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이 뭐 클라우딩 컴퓨터 이거 빅데이터가 있기 때문에 필요한 건데요. 네. 그 클라우딩 컴퓨터라는 게 이게 특정한 컴퓨터가 아니라 네. 여기저기 있는 이제 서버를 이렇게 이용을 해서 자료를 네. 이렇게 집어넣는 그런 형태입니다. 그러니까 클라우딩 컴퓨터가 없다면 빅데이터가 사실 불가능합니다. 네. 그럼 이 양 자체가 원체 크니까 네. 하나의 서버라든가 하나의 하드디스크에 담을 수가 없습니다. 네. 그래서 나온 게 이제 클라우딩 컴퓨터 시스템 개념이고요. 네. 그러니까 전 세계에 있는 모든 서버에 각 자료를 다 분산을 시켜놨는데 예. 필요할 때 그 자료만 그 집안에서 쓸 수 있으면 되는 게 바로 그렇죠. 클라우딩 예, 컴퓨터 컴퓨팅이다. 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터미네이터부터 시작을 해서 클라우딩 컴퓨터까지 방대한 이 정보통신 산업의 분야에 있어서의 미래 성장 가치 또 여러 가지 내용을 들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경향신문의 박병열 기자였습니다. 8월 뜨거운 여름 쉐보레 쿨한 혜택 쉐보레 차량 구매 시 쿨하게 최대 150만원 할인 혜택 올란도 캡티바 트랙스 구매 시 쿨한 캠핑용 차량 그늘막 지원 스파크 구매 시 최대 36개월 무이자 할부 쉐보레 썸머 페스티벌 전시장 및 홈페이지 참조 8월 31일까지 스파크 S 제외 SK 이노베이션의 전공은 묻는 겁니다 석유 안 나면 석유 수출 못해? 자원 없으면 자원 강국 안 돼? 이 질문에서 53조 수출과 16개국 자원 개발이 시작됐죠. 물음이 있는 곳에 이노베이션이 있다. SK 이노베이션. 현생 진도해 들으면 편.
평생 챙겨줘. 기능은 평생 든든 가족 참 챙겨주는 참 고마운 사람. 참 고마운 사람. 교보생명 FP가 찾아갑니다. 교보생명 평생 든든 서비스. 우리 딸은 누구랑 결혼할까? 엄마가 골라줘. 왜? 엄마가 아빠 잘 골랐잖아. 우리 딸 결혼할 때 난 몇 살이지? 인생에 무게가 느껴질 때 동바지 프로미라이프. 3, 4부 금요기획 시간이 있습니다. 서민경제를 위협하는 전월세 시장에 대해서 한국대학교 도시지역계획과의 조명래 교수 그리고 선대인경제연구소 선대인 소장과 함께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내신 뉴스 듣고 4시 10분 3부에서 뵙겠습니다.